완전 범죄란 없다고 믿습니다. 수사에 허점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차근차근 되짚어보기 바랍니다. 어딘가 꼭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겁니다.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용의자가 무려 30여 년 만에 드러났습니다. 경찰이 만들었던 이 몽파주의 주인공이 바로 이춘재라는 겁니다. 발전된 DNA 검출 기술로 용의자를 특정할 수 있었습니다. 1년 동안의 재수사 결과 이춘재가 모두 14건의 살인과 9건의 강간을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프로듀서 고장서입니다. 지난 15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에서는 이제 겨우 중학교 1학년인 한 여학생이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던 길에 참혹하게 살해돼서 숲속에 버려진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수사당국은 이 여학생을 화성군 부녀자 연쇄살인사건의 9번째 희생자로 보고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도대체 이 잔인무도한 범인은 누구인지, 과연 동일범의 소행인지, 태안읍 사람들은 불안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경찰의 수사는 얼마나 진전이 있는지 궁금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정수채 PD가 사건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정수채 PD, 이번 현장에 갔다 와서 어떤 새로운 사실을 밝히는 게 있습니까? 글쎄요. 궁금증을 풀기보다는 오히려 더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과연 이번 사건이 9번째인가, 혹시 10번째, 11번째는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건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사건 현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수원과 오산 사이에 위치한 화성군 태안읍은 사실 서울에서 1시간 남짓 떨어진 곳입니다. 그리고 70년대 후반 이후 급속히 공업화가 추진된 지역으로 160여 개의 공장이 들어서 요동 인구도 많고 주민들의 의식도 도시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만큼 의진 곳은 아니군요. 네. 9번째 살인사건이 발생한 지 일주일 만인 태안읍에는 저희 취재진 말고도 전국 각지의 언론 매체 취재진들이 취재를 위해 몰려들고 있었습니다. 부녀자 연쇄살인사건 수사본부가 4년째 설치되어 있는 태안지서입니다. 그동안 수사본부는 3만여 명의 용의자를 조사했고 허위 자백을 받았다가 무리를 빚은 적도 있으며 8번째 사건의 범인을 검거하기도 했습니다. 저 다리를 건너가야 됩니까? 어디로 나갑니까? 저쪽으로 나가서 여기로 들어가면. 여기 나가는 길이 있어요. 차 있는데 이제 아직 봉고차. 예예예. 예. 거기서 골목 나가면 저쪽 나가는 길이 있어요. 아 예. 저쪽 길을 올라가면 돼요. 고맙습니다. 정수채 PD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우선 이번 사건과 2년 전에 있었던 8번째 사건의 피해자들이 다녔던 중학교부터 찾아가 봤습니다. 마침 교감 선생을 교문 앞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네. 언제 하교합니까? 오늘 3시 20분쯤에. 3시 20분쯤에. 해가 짧고 그러니까. 예. 보충 수업을 일체 못해요. 아, 그럼 3학년도 못합니까? 3학년도 못해요. 진학반 아이들도 어렵구만. 네. 아. 그래서 그 진학 지도에도 그 커다란 문제가 어려움이 있네요. 따르는 실정입니다. 김양의 교실입니까? 네, 쉬는 시간이었는데 사진 기자들이 취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 외국 기자도 있군요. 철없이 웃고 떠드는 학생들 사이에 김양의 빈자리는 그 끔찍한 사건이 결코 악몽이 아니라 현실임을 일깨워주는 듯 했습니다. 담임선생을 만나봤습니다. 다른 그런 생활은 성실하게 열심히 했습니다. 불평만 없고 결석도 없고 열심히 한 학생이에요. 김양이 그날따라 늦게 가게 된 것은 어떻게 됐는지? 네, 그날 수업 끝나고 청소를 했습니다. 전체적으로요. 전체 학생 다. 그래서 좀 하고 늦게 가느냐고 좀 늦었습니다. 청소를 하고. 평소에 어떻게 귀감을 하고 있었어요? 평상시에도 저희 학교에서 이 지역사회의 그런 문제점이 많아가지고요. 집단 등하교를 지도는 많이 했습니다. 근데 우선 그 동네에도 저희 반에 남학생이 살고 있어요. 같은 동네에. 근데도 남학생, 여학생 되니까 같이 안 다녔던 거죠. 사건이 나던 날 청소를 마치고 오후 5시경 김양과 함께 학교를 나섰던 학생입니다.
그날 두 여학생은 학교에서 약 1km쯤 떨어진 병점 구울다리까지 함께와 헤어졌다고 합니다. 여기서부터 김양이 혼자 집으로 갔다 이거죠? 글쎄요. 사체 부검 결과 김양은 이 양과 헤어진 5시 이후 잡채를 먹은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사건 현장까지 2km 사이에서 김양은 혼자 아니면 누군가와 음식을 먹었다는 것인데 목격자가 아직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목격자가 나타나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이 될 텐데 말이죠. 아까 구울다리까지는 사람들의 왕래가 많지만은 그 구울다리를 벗어나 김양이 살던 능사리까지 가는 약 3km는 인적이 드문 오솔길이 계속됩니다. 아까 보니까 경찰들이 드문드문 서 있는 것 같은데요. 이번 사건이 발생한 후에 경찰의 순찰 업무가 강화됐습니다. 사건이 날 때마다 경찰이나 주민들은 순찰이다 방범 등이다 관심을 갖지만은 한동안 별일이 없으면 대개 흐지부지해지고 그럴 때면 또 어김없이 연쇄살인사건이 일어나곤 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던 것은 4년 전인 1986년 9월이었습니다. 피해자는 70세가 넘은 노파였습니다. 사건 일지를 함께 보시죠. 경찰은 처음에 이 노인 사건을 단순한 변사 사건으로 처리했다가 4개월 사이에 4건의 살인 사건이 연달아 더 일어나자 그제서야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부녀자 연쇄 살인 사건 수사에 착수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도 88년 9월까지 3건의 살인 사건이 더 일어났으며 인근 수원시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여고생 살인 사건이 2건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김양이 꼭 9번째 피해자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군요. 김양이 살던 태안읍 능사리 마을입니다.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46가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 이장을 만나서 사건 당일의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그 사건 난데 말이죠. 이장님 좀 아시는 대로 그 당시 좀 상황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때 상황은 뭐 그 전날 저기 주민들 몇 분하고 그 가족 피해 가족 몇 분하고 찾았는데 네. 그날 저녁에는 안개가 많이 내려가지고. 아. 그 옆에를 두고도 못 찾았다고. 이장과 얘기를 나누던 중에 택시가 한 대 마을로 들어왔는데 김양의 부모가 타고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김양의 어머니가 병원에 다녀오는 길이었죠. 예, 몹시 불편해 보이는군요. 네, 김양의 어머니는 그동안 몇 번이나 까무라치고 통 음식을 먹지 못해서 탈진 상태라고 합니다. 각지에서 온 취재진들이 만나보려고 시도했지만 어려웠다고 합니다. 일부 언론의 과장된 보도와 흥미 위주의 사건 보도 때문에 겪는 정신적인 고통도 딸을 잃은 슬픔 못지않게 컸기 때문이라고 하더군요. 네, 그런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좀 지나친 데가 있었죠. 이게 원래 길이 이쪽에 길이 있었습니까? 길이 원래 마을 사람들의 안내를 받아서 사건 현장을 찾아가는 길입니다. 김양이 친구와 헤어진 곳으로부터 약 1.6km 떨어진 소나무 숲으로 길에서 70~80m쯤 들어가야 했습니다. 원래는 길이 없었던 곳인데 사건 이후에 수사 관계자들과 취재 기자들이 하도 드나들어서 길이 새로 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럼 저기 지금 저 가로등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 가로등이 그때 들어왔었나 안 들어왔지? 그날 안 들어왔구만. 또 공교롭게 들어도 안 들어도 저 불이 그래요. 그냥 안개도 끼었겠다. 네. 가로등도 안 들어왔겠다. 여러 가지 어두운 점은 많았어요. 그날은 방범등이 불이 안 들어왔다 그러는데 바로 저거로군요. 네, 안개도 몹시 짙었다고 하는데 말이죠.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공통점이 하나는 비가 오거나 안개가 끼거나 굳은 날에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여덟 번째 사건인 박살의 사건은 박양의 집으로 범인이 침입했었고 10개월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범인도 잡혔지만 나머지 사건의 경우 범죄 수호법에서 여러 가지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범행 현장이 이처럼 인적이 드문 야산이거나 논두렁 등으로 이 일대의 지리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의 범행임이 틀림없다는 것이며 시체가 사람들의 눈에 쉽게 띄지 않도록 나뭇가지 등으로 덮어놓는다는 것이 공통점의 하나입니다. 그러나 과연 동일범의 범행인지 모방범죄인지 아직 확실한 판단을 내릴 근거는 없습니다. 분명한 건 범인이 상당히 대담하며 머리도 좋은데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자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만약 사건 당일에도 이 산길에 경찰이 순찰을 돌고 있었다면 적어도 그날 그 시각에 범인은 그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시의 주변 상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사건 현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정화조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그때 여기가 안개가 참 많이 꼈습니까? 예, 안개 많이 꼈어요. 굉장히 많이 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가 어느 정도였어요? 여기서요, 내가 확실하게 아는데요. 네. 여기서 여기 앞에 여기 있잖아요. 네. 그때까지 안 보였어요. 그 정도가 안 보였어요. 내가 그때 걸어왔거든 저녁에요. 아. 여기 야간 끝나고 가게 집에 갔다 왔거든요. 네. 근데 안 보이더라고요. 아. 지척을 분간할 수가 없었구만. 네, 나도 겁났어요, 솔직히. 겁났어요? 네. 남자들도 굉장히 겁납니까? 여기는 네, 진짜 겁나요. 가로등도 없고. 가로등도 없고. 보이지도 않고. 요번에 가로등도 없고. 진짜. 사실 남자들도 해가 지면 가능한 밖에 다니지 않는 것은 이 지역 주민들의 묵계 같은 것입니다. 공연이 나가다니다가 사건 용의자로 의심받아서 조사받는 일을 피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다시 마을로 들어갔을 때 김양의 집에서는 형사가 조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용기를 내서 김양과 친척되는 어른을 앞세워 김양의 부모를 찾아가 봤습니다. 김양의 어머니는 완전히 넋을 잃은 사람 같았습니다. 김양의 아버지는 아예 등을 돌리고 서 있더구만요. 김양 어머니는 김양이 며칠이나 결석을 하다가 변을 당했다는 식으로 허위 기사를 게재한 일부 언론에 대해 몹시 분개했습니다. 딸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요. 하는 것이 왜 죽은 놈은 죽은 놈인데 왜 기사를 그렇게 싫어? 뭐 때문에 나하고 무슨 왼수가 졌어? 들어가. 네, 부모 마음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는 13년 전 딸이 실종된 후에 이제껏 생사도 확인하지 못한 채 아픔을 참고 견디며 살아온 분이 또 있었습니다. 우등생이던 중학교 2학년생인 딸이 학교에 간다고 이른 아침 집을 나선 후 소식이 끊겼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엄마는 까무러치고 몇 번씩이나 까무러치고 그렇게 안타깝게 애절을 했는데 어느 부모라고 마음 안 아픈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저 다만 살해한 범인이 이 방송을 듣는다면 내가 딸의 시체라도 찾아서 묻어주면 하는 그런 한이 맺혔으니까 그때 상황에는 마음이 변해서 죄를 범했더라도 지금에 와서 나한테 은인이 되겠지리 시체라도 어디 있다는 것을 알려주면은 더 원수로 대하지 않고 정말 은인으로 생각할 테니까 이 엄마의 한을 풀어주길 바랍니다. 저 어머니는 이런 사건이 있을 때마다 상처가 더 깊어지겠군요. 그렇죠. 작년 여름엔 국민학교 여학생이 실종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 부모들은 다른 곳으로 떠났다고 합니다. 89년도 이제 7월 달에 얘가 행방불명이 됐는데 소지 부모는 이제 그 해 가을 뒤에 이제 그 산에서 이제 그 들고 다니는 가방 그 가방을 찾았다고 그래 이제 그 가방을 찾아서 열어보니까 이제 병정국민의 그 2학년 김이가 국어책이나 산수책이나 노트에나 아주 똑똑히 써 있고 뭐 심지어는 그 뒤에 나뭇가지에다가 빤스까지 이렇게 걸려 있더라고 그래요. 지금 이 사건은 이제 얘는 이쪽 아니에요? 네. 가보셨죠? 예. 얘는 이쪽이고 그 밑창에 구렁이 있지 이렇게. 예. 이 구렁 건너서 이쪽 비탈. 그러니까 아. 이제 얘하고 얘하고 이렇게 마주 바라본 거예요. 이렇게 사건 현장이. 이번 사건 이후 이 일대 각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귀가 지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청소 당번을 지역별로 나누어 한 마을에 사는 학생들끼리 함께 귀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 가다가 아니면 집으로 돌아오다가 실종이 되더라도 시체가 발견되기 전에는 경찰이 단순한 가출로 여겨 수사에 열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피해자 가족들의 한결같은 주장입니다. 이러한 주장도 일리가 있는 것이 연쇄살인사건의 경우 대개 시체가 며칠 혹은 몇 달 후에 발견돼 초동수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이번 김양의 경우는 마을 주민과 가족들이 열심히 수색을 한 끝에 비교적 일찍 발견돼서 생생한 현장을 보존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건이 있었던 저 길로 학생들이 아직도 다니고 있는데 위험하진 않습니까?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어른들이나 뭐 좀 우리 학생들의 안전한 그 이런 길을 위해서. 그냥 여기 버스 이렇게 다니게끔 했습니다. 어떤 버스? 시내버스? 마을버스? 마을버스. 마을버스가 일로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네. 네, 마을버스 대신 순찰차가 다니는군요. 네, 50여 명의 전담요원이 이 사건 수사를 맡고 있답니다. 취재 기간 동안 주민보다도 경찰이 더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경찰들도 이상한 거가 있어요. 왜냐 그러면요. 예, 그만하면은 이렇게 지금은
저녁마다 지키고 있거든요.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 여기 있어요. 그런데 그쪽에만 서 있지. 그건 이제 한 1년 가까이 되면 말에 없어요, 경찰들이요. 그리고 그 초소 같은 것도요. 사람 있는 데다 질 필요가 없고, 그 뜸한 데다가 이렇게 뜸뜸은 지어놔야 되는데요. 그 축협회 같은 데서는 거기에서 지금 주둔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같은 데는 사람이 있으니까는 거기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네, 인적이 뜸한 데는 지키지 않는다는 걸 보니까 경찰도 무서운가 보죠. 어쨌든 경찰이 주민들의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은 사실인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최 어두워지기 전부터 웨딩도 들어오고 사건 발생 후 달라진 점도 많았습니다. 태안에는 해만 지면 통행금지라고 해서 완전히 어두워진 후 나가봤습니다. 순찰 경찰들이 교대하고 있더군요. 24시간 순찰합니까? 오후 1시부터 밤 2시까지라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보통 주민은 아무도 다니지를 않기 때문이죠. 네, 범인만 다니겠군요. 무섭지 않을 거니까. 이게 읍내입니까? 여긴 사람들이 좀 있는데요. 네, 그렇지만 밤 10시면 읍내까지도 통행이 거의 끊긴다고 합니다. 하여튼 한 10시쯤 넘으면 사람이 없어요. 거의 없어요, 사람이. 그러니까 저희들 매상이 그전에 비해서 한 3분의 1 이상이 더 떨어지는 거죠. 요즘 같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그래서 빨리 어떻게... 빨리 해결이 나야죠, 벌써. 사건 이번에 뭐 9번째? 우리 집 있는 데서 얼마 되지도 않아요, 거기 지금 사고 난 데는.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장사되는 것도 그렇고 우리 애가 고1짜리인데 여기서 집에까지 동네 지나가는데도 무서워서 혼자 못 보내요. 그 정도예요, 지금. 진학반 학생들은 아무래도 귀가가 늦을 수밖에 없어 가족들이 큰 길까지 마중을 나오곤 하는 것을 쉽게 목격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버스 정류장이군요. 여기 서 계세요? 기다려요. 아니, 손녀가 어디 갔다 오는데요? 학원, 저 학교에 댕겨서요? 네. 오다가 이제 학원에 갔다 오는 거예요. 아, 그런데 왜 이렇게 오늘 밤도 찬데? 그럼 어떻게 해요? 늦게 오니까 혼자 오기가 무섭다고 그래서 데리고 네. 나온 거예요. 여기 태안읍에 어디 사시는데요? 여기 육교 밑에 살아요. 예? 육교 밑에. 아, 육교 밑에 사는데 요 가까운데. 그래도 무섭다고 그래요. 아, 지금 자녀분 저 마중 나왔던 모양이죠? 네. 마을이 어디세요? 여 진안삼리요. 아, 진안삼리예요? 네. 진안삼리에도 언젠가 사건이 한번 있었던데죠? 아, 이번에도 났죠, 어디서. 이번에요? 그 말팽에서 났죠. 능사리죠? 네, 능사리가 네. 우리 바로 그 이 산땡이에요. 네. 네. 지금 학생은 어디서 오는 길인가요? 학교에서요. 어디 학교요? 안영중학교요. 안영중학교? 네. 학원에 갔다 오는 거죠, 수원에. 아, 수원에. 수원에 학원 갔다가 지금 나오는 길인가요? 네. 아, 그래서 아버님께서 매일 이렇게 이 시각에 나오십니까? 그렇죠, 예. 아, 꼭 나와요. 전에 이 사건 나기 전에도 이렇게 나오셨습니까? 아, 여긴 뭐 그전서부터 나왔어요. 원래 그전서부터 사건이 났기 때문에. 아, 사건 나기 전부터? 네. 그전에도 사건이 나왔었지, 몇 번씩. 네, 하루도 편할 날이 없겠습니다. 그렇죠.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당겨야지. 계속 당겨야 돼요. 예, 무서운 사건만 없었다면 얼마나 단란하고 좋아 보이겠습니까? 학생은 왜 여기서 혼자 서 있어요? 저기 너무 집에 학교에서 늦게 끝나왔고요. 저기 들어가기 무서워서 부모님 보고 나오라고 그랬는데요. 누가 나오시기로 했는가요? 아빠가요. 네, 언제? 지금 곧 나오실 거예요. 지금 학생은 어디 사는데? 저희 능살이요. 저를 비롯해서 모든 학생들이 거기를 자주 지나가려고 그러는데요. 너무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졌고요. 한낮에요. 거기 지나가기도 너무 무섭고요. 좀 또 같은 동네고 또 근처에서 났으니까요. 진짜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겠어요. 누군가 나를 이제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생각에요. 좀 가슴 선뜻하고요. 이번엔 경운기였습니다. 각종 교통수단이 모조리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이 부녀는 마침 김양이 살았던 능사리 주민이어서 바로 김양이 살해된 사건 현장을 지나게 됐습니다. 범인이 어디선가 숨어서 지켜본다 하더라도 그가 아무리 정신 이상자라 하더라도 어두운 밤길을 함께 가는 이 부녀의 앞길을 가로막지는 못할 겁니다. 그럼요. 그렇게 돼야 되겠습니다. 저 정수치 PD, 이 연쇄 살인 사건 때문에 태안읍에서는 집값도 떨어지고 아파트 분양도 안 되고 심지어는 고향을 등지는 사람들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 정도로 이 사건의 여파가 심각합니까? 제가 이번에 범인을 잡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런 보도와 소문들이 얼마나 과장되고 사실과 다른 것인지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이 태안읍의 인구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읍내에 있던 공장의 기숙사가 폐쇄돼서 그 사람들 수만큼 줄어들 뿐이었습니다. 집값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값이 떨어졌는지 궁금해하는 외지 사람들의 전화가 가끔 걸려올 뿐이었습니다. 건축 경기도 당국의 제재 때문에 주춤할 뿐 대지나 농지값이 그대로였고 뭐 시집 오는 처녀들이 없어서 장가 못 간다는 노총각이 많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태안 주민들은 그런 소문 때문에 2중, 3중으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셈이로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일부 언론들의 경쟁적인 과장 보도는 사건 수사에도 방해가 될 뿐 아니라 어디에선가 낱낱이 보고 있을 범인을 더욱더 부추기는 결과가 될 것입니다. 네, 정 PD 수고했습니다. 화성 부녀자 연쇄 살인범, 그게 누구인지 아직은 모르지만 분명히 인간일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 불행한 사건들을 한갓 흥미거리로 삼아서 저속한 호기심이나 만족시키려는 우리들 자신들에 대해서도 역시 마찬가지의 실망을 하게 됩니다. 완전 범죄란 없다고 믿습니다. 수사에 허점이 있었다면 지금부터라도 다시 차근차근 되짚어보기 바랍니다. 어딘가 꼭 해결의 실마리가 있을 겁니다.